나에게 춘천이란 성장의 토대다, 쉼터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 박소은. 저는 박채윤입니다. 제가 쌍둥이 언니고요. 제가 쌍둥이 동생입니다. 아빠께서 춘천 행복 알림이를 평소에 구독하시는데 거기서 알람이 와서 저희에게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운 좋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매우 기쁩니다. 끈적이고 좀 소울풀하고 막 그런 R&B 그런 노래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이 다이어트를 망치고 야나 요즘 끌리는 장르는 네오소울이라고 브루노 마르스 노래 듣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쪽이 지금은 제 음악적 취향?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은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직선적이면서 약간 샤라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소은이하고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곡이 좀 되게 많이 그루비하고 끈적한 노래긴 해요. 근데 그런 노래가 제 음색하고는 조금 이게 달라서 근데 그 덕분에 소은이하고 이제 제 목소리에 대비감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하나의 감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 녹음 끝내보시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되게 편했어요.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디렉팅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안 좋은 부분을 제 성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시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가 바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항상 산책을 하거든요. 강 따라서 이렇게 걷는 그런 길이 있어요. 많이 붐비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휑한 것도 아니고 옆에 강가가 있으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저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름 때는 공지천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점심마다 나가서 차를 마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요. 그런 추억들을 춘천에 있으면 그걸 일상에서 되게 잘 즐길 수 있어요. 홍보 타임. 따단. 따단. 저하고 소은이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곡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20대를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특히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좀 방황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좀 막막함? 그래도 인생은 흘러간다? 이런 부분을 초점에 맞춰서 넣어놨거든요. 20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이대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가을에 나오는 되게 그루비한 노래거든요. 속도 중독적이라서 어느새 따라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Go with my life. Go with my life. 까지. 나에게 춘천이란 성장의 토대다, 쉼터다. 시작. 저희 곡 많이 들어주세요.